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시간입니다. 네, 코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제가 지금 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탕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간이고요.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으신 분은 들어오시지 마시고 네, 지 바랍니다. 오늘 할건 뭐냐면 이전에는 이제 차트 같은 것들, 롱숏에 대해서 했는데 너무 거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준비했던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내용들을 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그 내용들을 채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선 제가 뭘 하면서 막 준비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지금 제 핸드폰에서 정리했던 내용을 제 이메일로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방금 보냈거든요. 이제 제 이메일로 들어가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고 새로 어떤 기능을 만드는 것보다 제가 정리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이 프로그램에 반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항상 정리를 하거든요. 다른 유튜버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이 했던 내용들 중에 제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정리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이 정리된 것을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 넣는 작업을 좀 하려고 해요. 이 정식 캘린더라든가 이런 것들 이 작업들을 좀 하려고 해요. 이런 작업들이죠. 어떤 작업이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넣는 거죠. 어떤 거냐면 여기다가 뭐야 트레이딩 뷰좀 너무 좀 짜증나네요. 이 기타 부분에 이런 걸 넣고 싶은 거죠. 증시 칼렌더 이런 것들. 이렇게 속도가 느린지 모르겠네. 응?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린 거야? 너무 속도가 느린데? 왜 이러지? 갑자기? 시? 제가 이때까지 다른 데 보고 아주 좋은 정보들이 많다 하는 사이트들이에요. 원래 제가 이 사이트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이미 사이트에는 이제 제공하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되도록이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사이트가 좋은 것은 양질의 정보들이 많이 볼수 있는데 얘들이 정리가 안돼 있다 보니까 그 보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걸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걸 정리해서 차트로 보여주면 한눈에 다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근데 우선 그러기 전에 양질의 정보들이 있는 사이트를 먼저 보여주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먼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증시 칼렌더라는 걸 하나 만들고, 이거부터 추가시키는 작업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 이 이름은 스톡 칼렌더. 증시 칼렌더에 보이면 유용한 정보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냥 도움 되는 게 많죠. 어떤 스케줄 같은 게다 적혀 있는데 도움 많이 될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왔죠. 가고
뒤로 URL을 거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근데 한 번쯤은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돼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이트들을 이렇게 내 프로그램에 녹이는 작업들 중요하죠. 이런 것들. 카피 앤 페이스트니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원래 이런 것도 이렇게 하드 코딩 하면 안 되고 딱 다른 데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항상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면 아주 좋긴 한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 달고 그다음에 두개 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그 타이틀은 뭔지 모르겠다. 아직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죠. 실제로 이게 뭔지는 URL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잘 작동하는지 한번 다시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냥 URL 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URL 안에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아니, 볼때 좋은 정보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런 거 보는 거 정말 좋죠. 나중에 또 이걸 프로그램 만들면 좀더 예쁘고 좀더 기발한 어떤 걸 만들 수 있죠. 달력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안에 내용들을 담아 놓으면 보기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런 작업들을 했었어요. 실행되는데 시간 걸리죠. 자, 오늘 새로운 거 붙었어요. 증시 캘린더 13번. 13번 하면 이제 출력되겠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여기에다가 D 대신에 어떤 이름을 붙여볼 생각이죠. 이런 것도. 제가 찾은 것 중에 캘린더인데, 1월 달 거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1월 달 거. 했는데, 이게 이름이 하이투자증권이거든요. 하이투자증권. 제가 뭐 이걸 소개시, 이 사이트를 뭐, 광고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찾다 보니 좋더라고요. 더 좋은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죠. 여기 보면 1월달 캘린더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PDF로 딱 정리를 시켜놨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런 거 제조 1번 FOMC 의사록 있고 4일 제조 있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CES 2020 10일까지 열리고 12월 위안 보유고 줬달라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도 있고 10일 날에는 사회적 총, 뭐, 이런 것들, M2 통화 공고, 대만 총통 입법 의원 선고,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알찬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그다음에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미국 세계포럼, 이게 경제를 한눈에 볼수 있는 이런 일정들을 볼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브렉시트 기한, 31일이 브렉시트 기한이잖아요. 그다음에 24일인가? 하나 더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정보들을 보는 거 괜찮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하나 보는 거 좋고 그 다음에 얘는 뭔지 또 보는 거죠.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키움증권이죠.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1월 이 증권 이게 증시 캘린더가 또 있거든요. 여기에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이런 정보도 상당히 많죠.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찾은 것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같이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딱 정리가 다 있잖아요. 뭐 20일 다보스 포럼이 있고, 인텔 실적 발표, 뭐 이런 것들, 브렉시티, 불확실성 부각, 브렉시티 발표, 좀더 정리가 잘돼 있잖아요, 얘기는. 그 다음에 뭐, 31일 브렉시티 최종 시한이에요. 4분기 경제 성장률, 4분기 고용 비용 지수 나오고, 그 다음에 2020년 2월 주요 일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설명들도 있고,
한국 증시는 결정 요인은 영업이익 증감, 미 대선 불확실성 부각,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좋아서 이런 것들을 링크 걸려고 하는 거죠. 이게 키움증권. 증권사마다 이런 게 있나 봐요, 정리하는 게. 이게 지금 찾은 건이두 개가 있는데, 이제 먼저 이걸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리할 거또 해보죠. 이거 정리했고, 그 다음에 집값 같은 것들. 이것도 한번 해보죠, 집값. 거의 뭐, 기타 부분에 들어간 내용들인데, 집값. 값이라는 게뭐 괜찮은 거죠. 나중에 뭐더 좋은 말이 있으면 그걸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걸 영어로 바꿔줘야 되니까. 하우스 프라이스, 집값. 하우스 프라이스. 이거 하고, 이게 번호를 겹치면 안 되니까. 하우스 프라이스. 이렇게 하고. 프라이스 했죠? 그리고 제가 정리했던 내용들을 담는 거죠.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자, 세 개요. 이세 개를 담고 싶은 거죠, 저는. 첫 번째 게 이거고. 저는 이런 정리들을 잘 하거든요. 집값도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나중에 집값도 이제 비트코인하고 연관이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 정리해 놓는 거죠. 실생활 금값, 뭐 구리값, 이거 다 영향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아이씨.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비워 놓는 거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실행을 시켜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나왔어. 여기 보면 집값 14번 나왔죠? 그럼 여기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먼저? United States Home Price Value. 뭐, 이런 게 나오는데, search 하는 게 있죠. City, State, 집, 뭐, 네이버. 이런 집값 정보, 이거 미국에 대한 집값 정보예요. United States Market Overview 해서, United States 해서, Current 집값 관련된 것들, Market Has 해서, 이것들은 프로그램 만들면 좋겠죠.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Market Has 이렇게 쭉 나오고, 영어로 보니까 힘드니까 이제 한글로 딱 보아서 보는 거죠. 미국 시장 건강. 마이너스 주식이 있는 주택이 8.2%고, 이제 담보대출에 대한 연체가 1.1%. 그래서, 이게 낮아지고 있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주택 가치, 워싱턴, 콜로라도, 오리곤 해서, 주택 가격들이 있고, 그래서 얼마나 그 미국의 집값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알고 싶어서, 이제 이거, 진로, 한 거죠. 미국 주택 가격 및 가치. 그래서 이름은 얘는
이걸로 정하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거 얘는 원자 볼까요? 우리 나라 지표거든요. 이 나라 지표에서 주택 매매 가격 동향. 우리 한국이죠. 이 그래프가 있고 주택 매매 가격 증가율 추이. 전국만 꺾이잖아요. 서울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강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강남 이거 헷갈린다 헷갈려. 맞죠. 이게 전국이고 그다음에 이게 서울이고 서울 올라가고 있고 강남 서울은 직하고 같고 강북 또 올라가고 있고 수도권은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진 않지만 역시 서울권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 통계 지표. 주택 매매 가격 동향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특히 10월 달에 보면 매매가 0.1%, 수도권 0.3%, 서울, 강남, 강북이 0.4, 0.5 정도 조금 올라갔다는 거 하고 의미 분석 있죠. 주택 매매 가격 동향 이런 내용들 같은 것도 분석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좋죠. 보면 한 번씩 보는 게또 괜찮다. 한국 매매 가격 동향인데 이게 어디다? 이 나라 지표. 주택 가격 동향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 거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저도 그때 봤을 때는 뭐 전국 주택가격 지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CPI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소비자. 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전국 주택가격 지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클릭하면 나가는 게 아니네. 이건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될것 같지 않은데 그냥 용어잖아요. 용어거든요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낫네. 소비자 물가 지수 물가 지수가 올라갔고 지수는 식료품, 주류 및 담뱃값이 1% 제일 많이 올라갔고 주택수도 전기 및 연료가 1.3% 올라갔다. 뭐 이런 것들 물가지수 등락법 이렇게 보는 방법 통계청 있는 거죠. 그게 큰 도움이 되려나? 소비자 물가지수. 뭐 덜어놓고 뭐 나중에 유용하지 않으면 뭐안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보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하고 싶었던 내용 또 정리했고 다시 한번 했고 정식 캘린더 했고 거래소 순위 이건 뭐지? 이것도 정리하고 싶었던 거죠. 채굴 코인, 코인 뉴스. 그래, 이거 코인뉴스.com 이 뉴스 쪽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 코인 뉴스 7번. 코인 뉴스에 들어가야 돼요. 코인 뉴스에.
코인 몇 수? 코인 몇 수? 어라? 코인 몇 수가 됐지? 아, 얘기 있네. 아, 얘기 있네요. 그래서, 아, 이렇게 채우는구나. 아. 그러면, 코인도스 한번 들어가 볼게. 여기서 뉴스들이 있거든요. 뉴스도 있는데 키워드 검색을 한번 해보죠. 비트코인 검색이 가능한지. 근데 아, 얘는 갯방식이 아니고 포스트 방식인가? 네, 포스트 방식이네요. 아, 이거. 포스트 방식으로 던진다는 거죠. 썼지. 한번 해볼까요? 포스트 방식으로 하는 거. 얘가 포스트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포스트 방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얘들. 잠시만요. 이게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해보죠. 여기서 보면 네트워크 쪽에서 아, 네트워크란다. 콘솔 해볼게요. 콘솔 네트워크 한번 해볼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걸 누른다는 거죠.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엘리먼트 콘솔 네트워크 여기 들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트워크에서 들어가잖아요. 이런 값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이걸 복사를 할게요. 카피해서 value 카피 링크 어드레스 했단 말이에요. 한번 보시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이렇게만 보내볼게요, 얘들. 어떻게 되는지. 이더리움 말고, XRP로. 그때,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나온다. 코인리스닷컴에 API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 얘는 검사를 해봐야 되겠네. 우선 이렇게 달아놓고 얘는 좀더 심도 있게 만들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코인리스. 서치로 들어가고 코인리스 이렇게 한번 다는 거죠. 얘는 API가 있어요. 코인리스. 괜찮네요. 오픈 API를 제공하는 거 보면 오픈 코인리스 투말로 그래서 코인리스 API
제공하지 않는 모양이네. 아, 속보 API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프롬 하면 이제 얘들 암호화폐 투자 뉴스 코인리스입니다. 코인리스. 코인리스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건강한 정보 유통을 목표로 전 세계 암호화폐 뉴스를 모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인리스 콘텐츠 무단 도용 사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며칠 전 한 유명 암호화폐 미디어가 코인리스의 뉴스를 조금씩 다듬어 자체적인 속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부 커뮤니티나 리딩방에서도 콘텐츠의 출처를 생략, 직접 생산한 뉴스인 것처럼 내보내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 때 누구 걸 봤다는 것은 공개를 해야 돼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만든 걸 내가 그걸 이용을 한다면 온 소속자를 이렇게 광고를 해야 돼요. 코인리스. 맞죠? 그게 이제 상도유라는 거죠. 이 코인리스는 좋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순위를 높여줘야 돼요. 그렇게 코인리스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커뮤니티나 SNS 채널의 경우 출처만 밝혀주시면 마음껏 코인리스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인리스의 뉴스 서비스가 필요한 업체에게는 무료로 속보 API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API를 막아놨군요. 그래서 막아놨군요. 아, 코인리스 좋네요. 이게 거래소도 이 거래소 순위도 나오는 거잖아요. 이 거래소 순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뭐 F코인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7,926억.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API로 적용해 준다고 하니까 또 이걸 이제 코리아 우리는 한국 걸로 봐야 되니까 KRW로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딱 하면 딱 나오잖아요. 이게 좋은 거죠. 이 코인에서 괜찮다. 상당히 괜찮은 곳이군요. 관심 목록, 코인, 순위가 나오고, BTC 가격 824만원. 나오고, 시가총액이 이렇게 나오죠. 단위가 억이고, 쭉쭉 나오니까 상당히 괜찮죠. 이런가? 괜찮아요. 이런 차트들 보여주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글로벌 거래량이 이렇게 되는데 BTC 거래는 21.7 이런 것들 의미가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내용들을 제가 잘 다듬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괜찮은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겠지만 이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거래소에 있는 정보들을 취합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아주 좋은 거죠. 코인 특히나 거래소 순위가 나왔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죠. 코인타이거 이건 뭐야? 스톡인가? 이건 뭐 거래소가 스톡 거래소 같은데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잖아요. OKEX가 29위로 떨어져? 진짜 이렇게 많이 떨어지나?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이낸스가 31위? 24시간 거래량이 4671억 밖에 안 되고 OTC 스톡 지원상이 577개 이것도 클릭하면 나오겠죠? 바이낸스 하면 올라오고 이거 상세 정보. 야 괜찮다. 이런 정보들 이거 정말 알짜배기잖아. 이게 코인리스 괜찮네. 이 거래소 정보 같은 거 거래소 순위도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래소 순위 같은 것도 이제 달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먼저 뉴스에 코인리스가 나오는지만 확인해 보죠. 다시 실행 프로그램 만드는 것보다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정보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알짜배기 정보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이제 차트로 보여주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했던 게 코인뉴스 7번 뉴스 검색에서 BTC
쭉 가면 이제 오류가 생겼네요. 왜 오류가 생겼을까 라고 했을 때, 아 이건 퍼센트 S가 없어서 우선 이거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네. API가 아니지. 네, 제가 잘못했네요. API는 적용하지 않죠. 코인의 샌더스. 그냥 이렇게만 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찾지 못하니까 실세 말고 검색을 들어가면 검색이 비트코인 그러면 즉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아, 안 되죠. 아, 얘는 안 되네. 그냥 얘는 이렇게 딱 들어와야 되는 거죠. 7월 24? 스피드? 그러지 말고 이렇게 들어오자. 그래서 코인리스트 이렇게 들어가서 원래 여기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하나를 줘야 되는데 얘는 빠트려야 될 것 같아요. 예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예상은 if 뭐냐면 this URL 점 name 그리고 이렇게 있냐? 이렇게 하고 아니 else 이렇게 해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래가지고 테이블 헤드에서 이걸 빼는 거죠. 얘. 그래서 이게 디버깅 해볼게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코딩을 제대로 했는지 디버그를 한번 해봐야 돼요. 얘는 이제 심볼 값을 입력해 줄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예상 같은 게 지금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제대로 안 됐던 건. 근데 지금 이제 예상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작업을 해주는 거죠. 7번 DC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누스 네임이 뭐죠? 루스 URL 이게 그러면 아 네임이다. 그냥 네임 맞죠? 네임 점 네임이죠. 네임 점 네임. 아 이렇게 해야지. 네임 점 얘는 배열이고 이 배열에서 하나의 배열을 가져온 거고 네임 점 네임이 루스 URL이 아니라 코인리스 코인리스트다. 인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하고 아닌 경우는 그렇게 해라. 이제 된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바로 이제 릴리즈 모드로 한번 해보죠. 7번 코인리스트 뉴스 검색 BTC를 검색한다 그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코인리스트만 이제 이게 BTC 값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코인리스트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코인리스트에 오늘 뉴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 키워드는 지금 얘는 포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매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누수들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시세에서 거래소 순위
또 보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타에 거래소 순위를 넣는 거죠. 기타에 거래소 순위 익스체인지 오더 순위가 오더 맞죠. 거래소 순위 순위에서 15 16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익스체인지 오더 거래소 순위가 이게 맞나? 체인지 랭킹이죠. 랭킹 순위가 오드가 아니라 랭킹. 익스체인지 거래소 순위, 익스체인지 랭킹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거래소 순위 네임 URL 거래소 순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코인리스 코인리스 하나 달아주는 거죠. 하나만 달아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자 밀가주시. 이거 너무 생뚱맞다. 이거 집값이 아니잖아요. 주택 가격 집값 대신에 집값 대신에 주택 가격 이렇게 하는 거고, 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해서 제대로 링크가 걸렸는지. 오늘 하는 것은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거. 지금 하나 추가시켰던 것은 거래소 순위 15번. 그러면 거래소 순위 나오면 코인리스에서 마켓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의 거래소의 순위가 이렇게 된다. 시가총액 코인이 6177개였고 거래소가 554개, 거래량이 지금 현재 한국어로 억, 10억, 100억, 1000억 그죠? 28조거든요. 28조 얼마죠? 글로벌 거래 28조 중에 왜 마켓으로 안 가지? 아, 얘도 거래소로 또 숨겨져 있구나. 아, 이것도 다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 모양이네. 아, 마켓으로 하니까 되돌아 안 가고 거래소 쪽으로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글로벌 거래량이 지금 28조인데 그 중에서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응? 10억,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조인데? 911. 이게 웃기네. 24 거래량이 얘는 얼마야? 억인데?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5억, 1000억, 조, 10조, 91조. 맞잖아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911조. 근데 얘는 뭐야? 글로벌 거래량이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28조인데? 에? 28조. 28조인데? 얘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685조. 뭐가, 맞지? 웃긴데? 이게 뭐야, 이거? 맞질 않는데? 뭐야, 이거? 계산이 맞질 않아. 응? F코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911조라는 건 좀 심한데, F코인은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 호우비시티오 출신이 설립한 암호화폐 거래소로 자체 플랫폼 토큰인 FT코인을 발행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거래 마이닝 모델을 출시하며, 출시 며칠 만에 24시간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거래소로 올라선 바 있다. F코인 거래소 수익의 80%가 FT코인 보유자에게 이자 형태로 지급하며, 동시에 거래 수수료의 100%를 동일한 가치의 FT로 돌려준다.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895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28조인데. 거래가. 믿을 수 없어. 어쨌든 넘어갈게요. 믿을 수는 없는데 넘어갈게요. 믿을 수는 없어. 계산이 틀려. 암만 해도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없는데. 틀려요. 우선 넘어가죠. 코인스까지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증시, 집, 거래소 순위, 국채, 선물. 선물도 이제, 저도 선물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선물 쪽. 선물 쪽을 해야 되는데, 제가 비트코인 선물 CME거든요. 우선 이런 것들을 이제 달 생각이거든요. 선물. 선물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규모가 얼만큼 되는지. 12호이. 이건 달 정도는 아니고, 공부 수준이니까 이건 달면 안 되고. 비트코인 선물 만기일. 이것도 공부 수준이니까 하면 안 되고. 유일하게 걸수 있는 게, 이거. 인베스트 쪽에 있는 이 비트코인 선물 CME 차트 이거. 다할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달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건 나중에 달아야 될것 같아요. 아직 정리가 안 되고, 뭔가 큰 정보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 블록체인 반감기, 뭐, 이거 했고, 주식과 비교, 금과 비교, 이건 이제 나중에 하면 될 거고, 금리, 부동산 비교, 공기질을 했고, 스테이블 코인,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에 어떤 게 있지? 중요한 건 아니잖아, 이건. 이것도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포트폴리오고 2018년 6월 29일 이렇다는 거죠. 이게 비트코인 비율하고 이런 것들,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손해봤다는 건가? 티켓이 뭔지는 모르겠네. 2018년 퍼포먼스, 2018년 게 나오고 그래. 최신 게안 나오고. 그레이스케일에서 뭐 2017년, 2018년, 이게 2018년이고 2019년 거 없나? 2019년 거 없나? 이런 외국 사이트 이런 정보들을 읽기가 참 쉽지가 않아 가지고. 비트코인이 63%, 나머지가 남비 37% 이런 것들 정보들. 그리고 얼만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정보.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 뭐 설명해 봤자 크게 와닿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도 빼고. 빼야 될것 같고. 제가 지금 이제 정리하고 싶은 것은 코인을 분류하고 싶은 거죠. 코인 분류. 어떤 거냐면, 코인을 분류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코인들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코인 분류를 좀 해야 되거든요. 코인 분류를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분류하는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코인 분류, 코인 분류 하고, 플랫폼 코인 이렇게 해서 됐어요. 이제 다 끄집어냈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걸 이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코인 분류 같은 거 해가지고. 콘텐츠 거래, 엔터테인먼트, 트론, 미디어 블록체인 같은 것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앱 개발 플랫폼에서 이더리움, 카르다노,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한게 있는데, 아, 이게 좀, 자,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해보죠. 플랫폼 체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걸어보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이런 거죠. 코인 기본 거래 1번 들어가면, 전체 코인 있는데, 한국 코인 했고, 간신 코인 했고, 개별 코인 말고, 이제 여기에다가, 플랫폼 코인을 좀 달고 싶다는 거죠. 플랫폼 코인. 그렇게 해서 이제 코인 기본 부서 베이직 아날리시스에서 이제 여기에 베이직 아날리시스에 제가 몇 가지를 이제 달고 싶다는 거죠. 여기에 개별 코인 전에 어떤 거냐면 플랫폼 코인을 달고 싶다는 거죠. 플랫폼 코인. 그래서 이게 4번, 이게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공,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하나 뺏기는 거죠. 이렇게 뺏기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것도 이제 잘못 만들었어요. 코인 랭킹 코트 똑같은 내용이 또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쇼 메뉴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세 개가 다 똑같은 건데 이것만 빼놓고 이것만 빼놓고는 다 똑같은 거거든요. 이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키 심볼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심볼
이렇게 만들어서 신보주 이렇게 주면 되는 거고, 쇼 코인 코인즈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얘도 쇼 코인즈라고 바꿔주면 되고, 인터레스트 코인 그러면 키신보 심볼도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심볼도 보내주면 되는 거고, 쇼코인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쇼코인즈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여기 들어가는 것도 얘도 이제 마찬가지고 쇼코인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코인즈 해주면 되는 거고, 쇼코인즈 하나 이름을 바꿔주면 되는 거고, 쇼코인즈 이렇게 바꿔보면 돼요. 그 다음에 플랫폼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하고 싶으냐면, 젠 아이콘 아이콘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면서 해야 돼요. 코인마켓캡 아직까지 코인마켓캡이 우리 애들 같은 프로그 애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죠. 네, 가장 유용하죠 아직까지는. 네, 이 아이콘에 그걸 알고 싶은 거죠. ICX구나. ICX 그 다음에 이오스 네오 에이바 콘토 셀피 아이오타 아이오타는 아이오타가 맞겠죠? 아이오타 이게 뭐야? 아이오타가? M아이오타인가? M아이오타인 거죠? M아이오타. 그 다음에 테조스 비트쉐어 이런 거 빼고, 비트쉐어는 망했으니까 웨이브즈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는 거죠. 제대로 제가 링크를 걸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분석해서 한국 코인 2번 문제가 생겼네요. 2번 왜 문제가 생긴 거지? 아, 쇼코인이 심볼즈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건데 안 바꿔줬어요. 이렇게 바꿔줬죠? 이제 됐어요. 이제 다시 고 기본 분석에 한국 코인 2번 제대로 나오는 거 확인했고 제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관심 코인 3번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플랫폼 코인 4번 제가 이번에 새로 추가시킨 거, 플랫폼 코인. 그래서 코인 마켓 캡으로 이렇게 쇼팅 되는 거죠. 거의 보시면 알겠지만 88이 100이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양호한 애들이라고요. 이제 이거 정리했고,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은 이제 테마별 분류인데, 미디어 블록체인 같은 것들 한 거죠. 미디어 블록체인 미디엄 코인 5번
미디어 코인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놔야지 언제든지 양질의 정보를, 뭐 양질의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까먹게 되고, 그러면 항상 균등한 정보를 제공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면 언젠가는 이제 제대로 재밌게 다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부위야? 그래서 이제 할게요. 제가 이때까지 정리했던 내용들을 다는 거죠. 만화, 디센트랜드, 비, 바이브, 비, CEK, MTX, IVR, 스팀, 11, 12. 11 찾아보는 거죠, 11. 있나? 11. 11이, CPG인가? 아, CP. 뭐라? 11이 아니었네. 잠시만요. 11이 아니었나? 11. VIL 맞잖아. VIL. 11 맞는데? 11이 없지, 근데? 시야의 부여에 없네? 11이?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하는 걸로. 스팀 빼자. 스팀 빼고, 이렇게. 다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대로 했는지. 제가, 미디어 블록체인을 제대로 했는지. 이렇게 분류를 시켜놓아서 설명을 하면 나중에 참 공부하기도 편하고, 그렇거든요. 실행이 빨리 안 되네. 아직도 실행이 안 되네.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는 거지? 뭐가 문제인 거지? 아, 나왔다. 기본 코인. 여기서 이제 제가 미디어 코인 한 거죠. 이거. 오류가 생겼네요. 뭔가 오류가 생겼어요.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얘들 다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화부터. 만화 맞고. 그 다음에 B. 맞고, 바이브, VIB, 바이브 맞고, CF, 이게 없나? CF,
CF 있고 CEK 이것도 있고 MTX TX도 있고 RVR 다 있는데 뭐가 문제인 거지? 지보고 한번 해볼게요. 지보고에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틀린 게 없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 1번 미디어 5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심볼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노 들어가 F8 심볼즈 JSON 데이터가 들어왔다는 거죠. 심볼즈 하나 둘 셋 넷 일곱 개 맞죠? 7개 맞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다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들어왔고 F8 많아 B 됐고 5 들어갔고 CF 들어갔고 CEK 들어갔고 MTX 들어갔고 RVR 들어갔고 프린트 테이블 왜 방금 뭐지? New URL? 다시 할게요. 아 고 F9 아 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애 잘못이 있는 모양이네요. 1번 자 미디어 코인 5번 이거 잘 되는 거 확인했고 지나가고 베이직 메뉴 그래서 F8 F8 왜 뭐가 오류가 된 거지? 방금도 못 봤는데 다시 1번 미디어 코인 들어가서 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으로 들어간다 F8 가져왔어 4에서 인서트 7개 했어. 그 다음에 프린트 테이블 들어가 F10 F8 이게 아닌가? 이게 안 되는 건가? 프린트 테이블? 프린트 테이블이 안 됐거든? 다시. 아. 아래가 발생했어. 1번 다시 들어가죠. 1번 미디어 코인 5번 뭐가 잘못인지 찾아야 되는데 8 들어왔어. 테이블 커넥트 테이블 해서
일곱 갑들이 제대로 왔는데 그 중에서 이상한 애들도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인서트 이 부분 들어가야 되는 거죠. F9 이게 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들어가서 F10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좀 만화부터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만화. 문제없이 지정하고 CF 들어가는 거죠. B가 들어가는 거죠. B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우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 보자. 지금은 B고 고 하는 거죠. B 네임 심볼, CMC 랭킹, 넥서스 플레이너, 그렇게 치고 또 넘어가는 거죠. 이번에는 뭐더라? 바이브 정보가 들어왔죠? 바이브. 다음에 다시 고. 이번에 들어온 것은 C앱이 들어갔거든요. 그다음에 CEK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MTX가 들어왔고 RVR 들어왔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신고 RVR, CMC 랭킹 들어오고 랭크가 없구나. RVR이 랭킹이 없네. RVR이 맞나? RVR이 왜 랭킹이 없지? RVR 아 데이터가 없구나. RVR이 아예 그래서 얘 때문에 오류가 났던 거죠. RVR이 없으니까. 아. 이제 알았어. RVR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RVR을 빼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그리고 다시 디버그를 하면 리더콘 5번 이렇게 쭉 제대로 이제 나오는 거죠. RVR이 없으면. 근데 제가 문제로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세 자리가 소중 세 자리 나오는 건 맞는데 여기는 공급량이 많은데 세 자리까지 나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이건 이제 나오지 않도록 하고 싶다. 이것들은 소수점 아래는 나오지 않게 하고 싶다는 거죠. 이걸 고쳐야 될것 같아요. 이 기본 정보에서 쇼코미 말고 여기서 이쪽 부분에서 맥스 서플라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할 때, 유틸 API, 유틸 API에서 이 부분 프라이스. 여기서 얘도 이제 데시멀 포인트 같은 거 하나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데시멀 포인트. 그니까,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아, 세 개죠. 세 개. 아, 세 개니까. 세 개. 세 개. 얘도 데시멀 포인트를 주는 거죠. 세 개로. 기본적으로 세 개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시멀 포인트. 세 개일 수도 0일 수도 있고. 그런데 0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0이면 이렇게 처리하고, 레스이면 기존대로 세 자리 출력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호출하기 전에서 여기서 이제 뭘 한다? 이런 것들, 서클 시장에 공급하는 것들도 4.0 찍고, 토탈 서클하기도 0으로 찍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이제 소수점 아래에는 이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1번. 그 다음 미디어 코인 아무거나 봐도 되고, 보면 이제 소수점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깔끔한 거예요. 이게 맥스 서클라이 이거 소수점 아래 안 나오는 거. 근데 여기는 소수점이 나와야 되는 게 이런 자리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까지 나와야 돼요.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세 자리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고, 이제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간신 코인을 좀 더 늘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설명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신 코인에 대해서 한번 시가총액 기준으로 제가 아직까지 하지 않았던 시가총액 기준 5번 들어가서 소지별로 해서 1등부터 10등 중에서 제가 하지 않는 코인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이더, XRP, USDT, BCH, 라이트코인, BNB, 테조스까지 다 했고, 이건 했으니까 10등부터 11등부터 20등까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빠진 게 있나? XLM, 아. 아톰, 모네로, 링크, 네오. 큰 플랫폼 코인들 빼놓고 XLM, 이거 한 XLM 한 적이 없고요. XLM 뭔지도 모르겠고, XLM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좀 했으면 좋겠고. XLM 이 부분이죠. 관심 코인, 인터레스트 코인, X, 그래서 추가시켜서 XLM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트론 에이다, 레오, 이거 큰 것, 아톰, 이거 모네로, HT가 뭔지 모르겠어요. HT 링크는 했고, 네오, USDC 32권 한번 보시죠. 32권. 21위부터 30위까지 중에서 제가 빠진 거. HEDG. MIOTA. 이거 안 했고. CRO. 안 했고. MKR. 안 했고. 다시. 뭐, 이거 하나, 온톨로지. 온톨로지도 제가 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BT 젠코인, 이건 아주 큰 플랫폼 코인이죠. BAT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보죠.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그래서 기본 분석에서 관심 코인 3번,
들어가는 거죠. 그럼 쭉쭉 나오는 거죠. 내가 테조스 했고, 스텔라 엑스, 아, 이게 스텔라 했구나. 안 했고, 아톰 했고, 호흡이 토큰. 아이씨, 이건 HT는 빼. 이거 토큰이잖아. 호흡이 토큰. HT. 빼고, 호흡이 빼고, 체이니크. 헤지 트레이드, 이거. 아이오타. 닷컴 코인 CRO 마치 메이커 온톨로지 비체인 마치 베이직 어텐션 토큰 호라이즌 이렇게 예, 하는 걸로 하시죠. 32 40위권까지 한번 해봐. 40위권까지 욕심을 부려서 40위권까지 그래서 시가총액에서 40위권 31등부터 40등까지 DOG ZEC 이것도 플랫폼 같은데 PAX FTT SNX 할 거 많네 DCR TrueSD 이런 거 빼고 Qtom은 큰 거니까 RVM GRX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번에서 뭐더라? 이제 41등에서 50등까지만 딱 정리를 하는 거죠. 알고 1위 오케이 아 오케이 이것도 토큰 같아 웨이브죠 유토티 아리티 엔유즈 비티지 비트코인 골드니까 이건 할 필요 없는 거고 나무 오인지 오마이갓 오미세보. 오미세보도, 씨, 이건 할 필요 없는데. 좀 큰 놈이니까. 이거 잘 알고 있는 애니까, 이제 이건 할 필요 없고.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이제 1등부터 50위까지 중에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코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관심 코인 3번. 나왔죠? 상위 50위 코인. 그래서 관심 코인 대신에 이제 상위 50위 코인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베이직 관심 코인이 아니라 상위 50위 상위 50 코인 이렇게 됐어요. 예, 이렇게 하는 거죠. 50위 맞잖아. 57위 호라이즌 어쩔 수 없어. 예. 상위권 상위 코인 상위 탑 50코인 이 정도 맞잖아요 나누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걸로 하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준비할 내용들은 이제 끝냈고 오늘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영향가 없는데 이걸 봐주신 분이 있다면 정말 그분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